안녕하세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및 SCA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evSecOps 환경 구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박현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SCA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evSecOps 환경 구축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AWS 콘솔 활성화 계정 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SCA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evSecOps 환경을 직접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체크를 통해서 얻은 보고서를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해제했던 것을 이제 add 그리고 commit을 통해서 저희 그 기존의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의 코드 commit에 대한 이제 HTTPS 자격 증명을 이용을 해서 푸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이용해서 푸시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지금 푸시가 완료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시 동작할 차례입니다. 네, 지금 다시 코드 커밋에서 소스가 진행 중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 디펜던시 체크라는 SCA 도구는요, 기본적으로 빌드가 완료된 아티팩트를 기준으로 이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빌드나 인스톨 과정에서는 불가하고, 이제 빌드가 끝난 포스트 빌드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총 이제 끝나게 되면은,이제 AWS API를 이용을 해서 푸드 오브젝트, 네. 여기 푸드 오브젝트가 있고, 이 디펜던시 체크라는 도구가 기본적으로 파일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리포트를 HTML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HTML 파일을 S3 API를 이용을 해서 버킷에다가 텍스트 버킷. 네, 여기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툴타임 버킷으로 컨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푸드 오브젝트를 직접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는 S3 API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아티팩트 쪽에다가는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아까 진행했던 부분이 지금 소스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빌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벤트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 빌드가 트리거가 되고, 이제 필드가 진행이 됩니다. 빌드 진행 과정에서 이제 디펜던시 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웹 포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공개된 취약점 CVE를 찾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제 디플로이 그리고 빌드 그리고 디플로이까지 성공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그 리포트가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빌드가 성공한 상태로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디플로이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과정이 지금 그 저희가 디펜던시 체크를 추가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추가되었고, 그리고 보고서를 잘 얻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이제 저희가 행성했던 S3 버킷에 들어가서 리포트 디렉토리를 보면은 이제 디펜던시 체크 리포트 HTML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빌드한 웹코트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쫙 리스팅이 됐는데요. 이렇게 리스팅이 되고 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쫙 리스팅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CV 번호가 이제 나타나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떤 공개된 취약점으로 인해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실습은 조금 간단하게 구현한 DevSecOps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보고서 형태로 S3 버킷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그걸 이제 직접 열어서 이거를 분석하는 과정까지 하면은 이제 DevSecOps 아키텍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적용을 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베이스 스코어가 만약에 미디움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베이스 스코어가 미디움이 아니다. 그리고 미디움이 아니고 뭐 하이다. 이러면은 하이인 게 하나라도 있을 시에 디플로이를 중지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HTML로 현재는 뽑았지만 이제 JSON 형태로도 결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JSON 형태의 데이터를 조금 가공을 해서 이제 시큐리티 허브 같은 네, 기존에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네,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로그 저장하는 곳에 이렇게 던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알림 체계를 구성해서 담당자나 뭐 관리자가 볼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전에 생성했던 디펜던시 체크 리포트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재 바운시 캐슬이라고 써 improper validation of certificate with host mismatch라고 해서 이제 뭐 인증서, certificate에 이제 부적절한 유효가 남아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퍼런스 문서랑 이런 것들을 모두 링킹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통해서 담당자 혹은 개발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펜던시 체크를 이용해서 DevSecOps 관련 아키텍처를 구축해 보았는데요. 우선 DevSecOps는 DevOps의 아키텍처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이제 보안성을 조금 더 중요시 하는 그런 자동화 과정에서 비롯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 전반에 이런 자동화 및 이러한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조금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화를 도입을 했다면 그 자동화를 도입한 만큼 보안성에 관해서 이렇게 놓치거나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이러한 아키텍처가 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네. 제가 실습에서 진행한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었지만, 이제 구글에 DevSecOps, AWS, Best Practice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실무적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네, 여러 아키텍처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